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이 더불어민주당의 일당 독주 또 일당 뭐 횡포라고 할까? 그 정도로 심하게 이 상대 당인 국민의힘을 그냥 무시하고 또 국정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이끌어 나갔다 하는 것을 많이 우리 국민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 이 야당에 그 당시에 국민의힘에 이 전투력이 없다. 왜 저렇게 싸우지 못할까? 일방적으로 당할까? 막 이런 것도 많이 아쉬움을 가졌고 아쉬움 정도가 아니라 매우 통탄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밀어붙였던 게 검수완박이고 그 앞에는 패스트트랙 이런 것들인데, 자, 그 앞에 사실도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서도 자, 일방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그 당시도 거세게 밀어붙여 가지고 국무위원들이나 또는 이 야당 의원들이 크게 이 말하자면 그 대립하는 구도를 씌우지 못했습니다. 일방적으로 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당하던 상황이 어제는 완전히 역전이 됐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속이 시원했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바로 대정부 질문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처음 있는 대정부 질문이었는데, 자, 이 장관들이, 국회의원도 아닌 장관들이 이 야당 의원들과 상대해서 아주 속 시원하게 야당 의원들의 억지 논리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이 팩트를 중심으로 해서 뒤집어 버리고 반박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격하던 야당 의원들이 멘붕이 됐어. 자,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거나, 뭐 신세 타령을 하거나, 한숨을 쉬거나, 이런 상황들이 연출됐고, 오히려, 여당 의원들이 이렇게 국회의원들과, 대정부 질문에서 반박을 잘하는 이 장관들에게 박수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거꾸로 야당 의원들은 야유를 보내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이 행안부 장관이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그동안 이 국민의힘이 많이 억눌려 있었다. 그리고 당했다. 그랬는데 어제는 완전히 설욕했다 할 정도로 이 장관들이 그야말로 발군의 실력을 보였습니다. 우선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자, 이 박범계와 붙었어. 박범계가 벼르고 벼러워서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공세를 폈는데 그런데 하나하나 반박하면서 오히려 박범계의 약점까지 공격을 해버렸습니다. 자, 뭐, 이를테면, 법무부 장관이, 그 업무에 정무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 검증 업무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법무부 쪽으로 그동안에 민정수석에서 해왔던 인사 검증 업무를 가져왔으니까 이걸 마구 공격했습니다. 그러자,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자, 이 일이 잘못이라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했던 인사 검증 업무 모두가 위법이다. 전혀 문제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자, 박범계가 또, 자, 평검사 인사까지 한동훈 장관이 다 해버렸다. 자, 이런 전례가 있나? 이렇게 마구 따졌습니다. 그러니까, 자, 한동훈 장관은 과거 박범계 의원이 장관할 때 검찰총장을 완전히 패싱했다. 그걸 알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박범계가, 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패싱해가지고, 자, 이 인사를 한 거, 그걸 그대로 또 반격을 해버린 것입니다. 거기다가, 자, 이 한동훈에 대해서, 자, 이 박범계가, 자, 왕중왕 지금 1인 집이 시대다. 한동훈 장관이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자, 다시 김혜경, 그러니까 이재명의 부인 김혜경에 대해서 압수수색에 과잉했다. 수사를 너무 과잉을 하고 있다. 이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거꾸로, 저는 의원님과는 달리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개입을 안 한다고 말씀드렸다. 그러니까 개입 안 한다 정도가 아니라, 저는 의원님과는 달리, 그러니까 박범계가 과거에 법무부 장관할 때 구체적 사건에 개입했다는 걸 바로 직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톤을 낮추면서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지만 박범계를 완전히 들었다 놨다 하는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박범계가 한 20초 동안 이 답변을 못하고, 아니 질문을 추가 못하고 그냥 팔을 걸쳐 올려놓고, 그냥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니까 그 박범계가 추궁하자 이 한동훈 장관은 아니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하니까 아니면 답니까? 아니라면 다예요 이런 식입니다. 이제 이런 거는 억지 부리는 이 상황까지 이어졌던 것입니다. 자, 거기다가 또 이상민 이 행안부 장관은 그렇잖아도 지금 경찰들의 이 총경 회의를 두고
발언 가지고 지금 문제를 삼으려고 꼬치꼬치 캐물었는데, 자, 그 쿠데타 발언 취소할 거냐? 안 한다. 취소할 이유가 없다. 사과할 거냐? 사과하지 않는다. 생각에 변함이 없다. 아주 또렷또렷하게 뭐 자신을 숙이거나, 그리고 몸을 뭐 흐트리거나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오히려 총경들이 상관 명령에 불복한 채 특정 지역에 모여가지고, 자, 이런 것들이 결국 하나의 12.12 쿠데타에 이를 수 있다. 또다시 국회에서 당당하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걸 보고 국민들은, 야, 이런 국회가 언제 얼마 만이냐.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에게 당하고만 있었던, 과거에도 그렇고, 과거에 특히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그 국면 때는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황교안 총리가 그때 최순실과 관련해서 증언을 했던 이 이재정 오방색 시를 가져와가지고, 자, 뭐 정부가 만드는 이 달력 이런데 오방색이 끼어 있다 이라고 하면서, 우주의 기운이 있냐 이렇게 하면서 막 샤머님이 있냐 몰아붙이면서 그 오방색 시를 가지고 황교안 총리가 답변할 때까지 가져와서 이렇게 흔들기도 했습니다. 아주 조롱을 했던 것인데, 그래도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점잖게 물리치고 했지만, 자,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는, 자, 그렇게 공세를 펴던 야당 의원들이 주춤주춤 빠지는 그런 상황이었고, 결과적으로는 완전 참패를 했다. 그래서 국회에서 웃기도 하고 박수치기도 하니까, 의장이, 자, 박수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기도 한. 자, 이걸 보고 국민들은, 야, 그동안 이 더불어민주당에 꽉 눌려져 있고, 뭐, 철임해가 공세를 펴고 있고, 일방적으로 국회를 운영하던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못했지만, 오히려 윤석열 정부의 장관들,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불리는 한동훈, 그리고 이상민, 이두 장관이 당당하게 나서가지고, 이 야당 국회의원들이 공세를 그냥 받아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 야당 의원들의 질문을 대받아쳐가지고 질문을 했던 사람들 쩔쩔매게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자, 이게 뭐 지금 경찰과 검찰이 다르지 않느냐? 민주당 주장에,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왜 검찰들은 회의를 하게 놔두고 경찰은 못하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 그 자리에서도, 자, 평검사 회의 때 집회 금지나 해산 명령 없었다. 경찰과 검찰은 다르다. 이들은 무기를 소지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무장도 할수 있는 사람들이다. 당당하게 이렇게 밝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한발더 나아가서, 자, 배후 세력의 실체가 드러날 것이다. 배후 세력은 짐작하는 것은 있는데, 자, 언론 취재 과정이나 경찰 내부의 감찰 과정에서 드러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의의 전당이라고 하는, 자, 국회에서 당당하게 12.12 쿠데타에 비견가는 사건이다. 자, 배후 세력도 있다. 아주 목소리를 높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안에 앉아있던 야당 의원들이 항의를 하고 뭐 고함을 질렀지만, 오히려 이상민 의원이 거의 맞대가지고 더 고함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자, 이걸 보고, 내용은 둘째, 내용도 우선 첫째는 팩트에 맞아가지고 기죽지 않고, 그리고 뭐 잘못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이유가 아니었다 하는 게 정말 국민들에게 속이 시원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뭐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뭐 의원님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이런 이유였는데, 그게 아니라,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12분 동안 한동훈에 대해서 박범계 장관이 질문을 했는데, 무려 10번 동안이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10번이나 그렇게 반박을 하니까, 아니라면 다 해요! 이런 식입니다. 억지 부리다가 안 되면 땡깡을 부리는 듯한. 그래서 박범계가 KO 당하고, 이상민에게 KO 당했던 국회의원들. 자, 이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며칠 전에, 자, 장관들도 좀 뛰어라! 이렇게 얘기했고, 자, 대통령보다 더 유명한 사람들 나와라. 대통령보다 더 스타가 되라. 대통령은 뒤에 있을 테니까. 기사 안 넣어도 되니까. 뭐 이런 걸 의식해서가 아니라, 이거 보니까 이두 사람은 본래적으로 자기 업무에 대해서 환하게 꿰뚫고 있고, 그 논리가 되고, 그리고 이 말이 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뭔가 하더라도, 보통 이런 쿠데타 발언이라면은, 와, 감히 쿠데타 발언, 특히나 12.12를 어떻게 그걸 하냐 이러면, 뭐 부적절한 걸뭐 사과드린다든지 뭐 이런데, 그게 아닙니다 하고 자기 주장을 쫙 일관되게 펼쳐 나가니까, 그거 맞는 거다 하니까 국민들이 환호를 했던 것입니다. 저도 뉴스를 보면서, 야, 저 정도 강단이 있는 장관들, 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좀 저렇게 났으면 좋겠다. 뭐 하다 보면은 어설프게 준비해 갔다가 뭐 공격해오면은 그냥 꼬리를 내려버리고,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이 사태를 이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자, 앞으로 여야 관계도 이제 기선을
여당이 잡고 가지 않을까? 자, 이 장관들의 이런 이 대참 모습, 그리고 자기 업무에 대한 확실한 파악, 그리고 용기, 논리, 언변, 이런 것들을 보고 국민들은 그나마 안심이 됐다 하는 겁니다. 그동안 얼마나 당했으면, 얼마나 이 국민의힘 쪽에서 일방적으로 당했으니까 야당이 없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어왔는데, 어제는 오히려 이 장관들이 나서서 더불어민주당의 그런 이 독주, 행포, 여기에 제동을 걸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무색하게 하고 KO를 시켰다, 이런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속 시원한 대정부 질문이었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